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오늘은,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제 속마음 1탄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자, 2탄, 나갑니다. 여러분, 뭐, 썸남이나 짝남이나, 여러분, 커플, 네.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선택지는 4개고요.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타. 그 사람의 속마음 2탄.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 사람의 속마음 1번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권태기에 접어든 그 사람, 여러분과의 의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위기라면은 이렇게, 악마의 타로 옆에 스타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 이 스타의 타로가 어떤 기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에게 새로운 여자가 좀 대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 역시 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여러분과의 어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황제의 타로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타로 나와줬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사랑 자체가 좀 권태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나타난 어떤 여자가 그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의 속마음 뭔가, 외부에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날아들긴 했어요. 아마 새로운 여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감정의 타로인데요. 그분 감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냉정의 타로, 어렵게 자신의 냉정을 이렇게 노인의 타로, 꾹꾹 억누르면서 지켜가고 있어요. 힘의 타로, 이분 자체 굉장히 의리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사랑. 전체적인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해 주시고 있는 그분입니다. 여러분과의 사랑 자체에서도 좀 권태기가 왔고요. 때마침 뭔가 새로운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막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막 자책감 느끼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사랑의 타로 옆에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 나와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분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워워 억눌러 가면서 잘 참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죽음의 타로까지 나와줬고요. 심판의 타로, 그리고 그 옆에는 조화, 절제, 균형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스스로 안돼 하면서 잘 다독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죽음,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의 속마음을요. 그렇다면은 이 스타는 아마 연하를 상징하는 그런 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완성의 타로예요. 이분은 여러분과의 사랑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그 얘기는 스타의 타로, 마법사의 타로, 여러분의 그 사람에게 들이대는 젊은 여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젊다는 표현 좀 그렇네요. 연하의 여자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전차의 타로 나와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들이대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분이 심판과 조화, 절제, 그리고 칼 잘 끊어버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나마 안정을 찾고 계시지만 그분의 속마음,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고 어쨌거나 그 사람한테 눈이 갔고요. 여러분과의 사랑은 조금 시들해진 이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책하고 계세요.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놔두고 한눈을 팔았다니. 한눈을 판 건 아니에요. 뭔가 액션을 취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냥 그런 생각 했다는 자체에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지고지순한 뭐 남자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분의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자신의 매력을 좀 어필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연애 관계에서도 뭔가 너무 권태기에 너무 익숙해졌다면은 그거 바꾸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제가 결론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새로운 소식과 이렇게 행운이에요. 자, 그 얘기는 완성과 행운, 새로운 소식과 스타. 물론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분 스스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의 타로가 행운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 스스로 좀 많이 자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해석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일반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의 속마음 여자가 들어와서 좀 헷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조금 기운이 빠졌어요.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여러분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사랑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세요. 괜찮은 분이시고요. 그런 소중한 사랑의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 가운데 이렇게 연인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분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로를 이용해서 제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새로운 여자가 눈에 들어온 자체만으로도 갈등하는 그분이 여러분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설마 그 새로운 여자를 뉴페를 막 선택하거나 그렇진 않겠죠? 자, 뉴페를 선택할 것인가? 정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자, 볼까요? 광대, 그리고 여황제, 그리고 태양의 타로예요. 광대의 타로 어딘가 떠난다. 좀 불안전하다 그런 모습이니까요. 조금 흔들린 건 맞아요. 눈에 들어온 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높습니다. 흔들린 건 많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는 거, 자신의 옆에 있다는 거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양,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그런 기운을 받아 가시려고 해요. 쉽게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그분이 흔들리신 것만은 맞습니다. 그분의 속마음 좀 많이 흔들렸어요. 자, 여러분과의 사랑에서 조금 정체기가 왔고요. 그 타이밍에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면서 흔들린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어떤 자책감을 느끼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돌아올 거예요. 태양의 타로. 여러분 그분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정책이라든지 이런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이벤트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속마음 조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서 좀 헷갈리고 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우린 조금 앞날을 어느 정도 내다봤을 때 이분이 신뢰를 상실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분의 속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속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죠.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잠시만요. 상황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어요. 일이 바빠졌고요.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돼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연락을 못하고 있고요. 내가 이 사람을 잃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자, 이 두 번째 선택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 타로는요, 이 강 가운데 있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어지기도 싫고, 자, 그런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일이 바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마법사의 타로죠. 근데 좋은 쪽으로 바빠진 거예요. 스타 있고 예, 행운의 타로 있으니까. 예,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놓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조금 안정감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이 바쁘고 예, 일은 잘 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 주시고요. 예. 아마 여러분에게 뭐 충분히 연락을 못 한다던가 예,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 예, 조마조마해야 하고 계시니까 예, 뭐 안심시켜주세요. 예,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조건이 좀 완벽하지 못한 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예, 아 왜 이럴까, 왜 그런 예, 아쉬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시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 할 듯 말 듯 막 그런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 미리 여러분이 좀 다가가서 안심을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되세요. 자, 그분의 속마음,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예, 악마 죽음이에요. 예, 그렇게 딱히 잘해줄 수가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저 사람이 떠나버리는 건 아닌지 예,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일이 바빠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한 가지 선택지로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내가 해주고 싶을 만큼 뭐 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자격지심, 예, 그렇게도 표현되고요. 자, 하지만 예, 이렇게 전차와 심판의 타로가 상징하듯이 뭔가 예, 들이대시기는 하시겠네요. 예, 이분 대단히 예, 뭐 돌직구예요.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분의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서 예, 돌직구입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자,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라도 이분은 태양을 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 긍정적인 거를 보는 예,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자, 황제의 타로도 있죠. 예, 예,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인생 뭐 있어, 내가 왜, 난 할 수 있어, 그런 예,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자, 변화의 타로, 그리고 노인, 예, 생각이 많아요. 예,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생각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 드리는 거예요. 미리 좀 안심시켜 주시고요. 먼저 다가간다면 예, 이 괜찮은 분이에요. 이분과 관계 발전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의 속마음, 이 사람의 속마음, 네,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거, 그걸 굉장히 미안해하고 예, 여러분이 예, 실망하고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조마조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예, 그냥 좀 생각이 많은 분이시다 정도로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노력은 해요. 전차의 타로, 그리고 완성의 타로,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으니 예, 그 의심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저는 언제나 커플, 그리고 썸남, 짝남 약간 긍정적으로 예,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예, 타로의 성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조언이고 예, 후회와 뭐 실패보다는 예, 앞날을 바꿔보자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 자,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이분과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렇게 노인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어진다면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요. 예, 그만큼 예, 조심스럽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 예, 변함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 말씀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태양이긴 한데 너무 신중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탑, 예, 움직이지 않아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관계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상황 자체가 죽음이에요. 좀 안 좋습니다. 이분 아까 말씀드렸죠. 일이 바빠지는 걸 수도 있고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상황에서 앞날을 조금 내다 볼게요. 자, 좀 부정적으로 가보죠. 만약에 태양인데, 예, 태양으로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탑으로 갔을 때 이분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표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타로를 제가 순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분은 이어져야 할 운명입니다. 악마, 그리고 마지막, 예, 예, 광대,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분은 이어져야 할 운명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는 탑으로 갔을 때는, 예, 악마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연인이란 타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상쇄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 예, 광대로 상징되는 좀 불안하지만 출발이에요. 예. 태양의, 예, 상황으로 가지 않고, 예, 고백을 하지 못하는 무너지는 탑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 옆에서 좀 불안하지만 함께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만 손 내밀어 주시고 요 태양으로 간다면 악마가 상쇄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연인의 타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예, 굉장히 좋은, 예,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볼 것 같으세요. 자, 양날의 검인 건 확실해요. 예, 죽음과, 예, 에너지 넘치는 광대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인의 기운이 강한 그 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안 좋고 일이 바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 들이대려고는 해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많아요. 예, 변화무쌍하고 노인의 타로에. 그래서 이 태양으로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악마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손 내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면 연인의 타로로 갈 수 있어요. 예, 광대로 상징되는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발휘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충분히 좋은, 예, 광대, 재미있고 연하이고요. 예,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인으로 가세요. 악마로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손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복타. 복타! 자,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 세 번째 선택지고요. 요 카드 약간 부정적인데요. 지금 어떻게 얼핏 봐서는, 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타로, 예, 힘이 센 타로들이 쭉 나와줬고요. 황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소식과, 예, 감정, 그리고 노인, 그 다음에 스타, 새로운 기회까지.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마지막 결론의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그분 속을 모르겠어요. 그분의 속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약간 헤어짐의 그런 기운이 엿보이세요. 겉으로는 웃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행운의 타로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 좀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 여러분에게 쌓인 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헤어짐이라는, 예, 키워드를 처음에 떠올렸는데요. 예, 헤어짐이라고 하기에는 이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의 옆에 있는 태양이라는 요 타로가 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헤어짐으로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불만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냉정함의 타로는 여러분은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에게 거슬렸고요. 이제 좀 폭발의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변화의 타로 옆에 이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생각을 좀 말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만약 지금까지 좀 얌전한 분이셨다, 그러면 완전 터프가이로 돼가지고 따따따따따 쏴 붙이실 거고요.
자, 지금까지 조금 재미있고 여러분 앞에서 말이 많고 웃음을 주는 분이었다. 그러시다면 입을 꾹 다물고 꿍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뭔가 어쨌든 그분은 불만에 쌓였고요. 그 불만은 터뜨리려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완성의 타로가 있고요.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려고 그분이 그렇게 나서는 건 아니에요. 단지 쌓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죠. 예,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산에 한번 쏟아 부을 때가 됐다. 만약에 연인 사이라면은 약간 주먹만 안 왔다 갔다 했지 정말 엄청나게 한번 싸울 타이밍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짝남이나 썸남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분과 좀 웃고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뭐 그런 거 있죠. 흔하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나중에 불러가지고 뭐 너 저 남자한테 뭐 저 선배한테 왜 그랬어, 뭐 그런 거. 예.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 좀 충분히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했구나, 좀 그 정도로 예,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태양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힘의 타로,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떠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거 하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시고요. 그냥 이 순간을 계기로 서로에 대해서 좀 관계가 더 깊어진다, 싸움에서 정든다, 그리고 속마음을 꺼내놓으면서 좀 더 가까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상황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시기적절하게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분은 좀 많이 삐져 있어요. 광대로 상징되는 예, 삐져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은 좀 달래줄 필요가 있으시고요. 여러분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분의 속마음 그렇고요.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예, 한번 좀 싸웠다, 불만이 좀 겉으로 표출됐다, 그 상황을 좀 가정하고요. 거기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잠시만요. 자, 저는 두 장의 타로가 남아 있고요. 한 장 다시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마. 여하튼 대판 싸우시겠네요. 예. 자, 연인 싸우면서 정들어요. 자, 이분은 축하드립니다. 한번 대판 싸우고 연인이 될 거예요. 아주 끈끈한 사이로 발전할 거고요. 자, 제 기술 예, 관계 발전을 상징하는 예, 마법사의 타로예요. 예, 좋습니다. 그분은 연하의 가능성이 크고요. 예, 조금 불만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좀 터트려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악마 좋다도 저는 긍정적인 키워드로 해석하고 싶고요.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오히려 좀 불만을 터트리는 게 좋은 기회, 태양이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이 무너지는 탑을 헤어짐이란 키워드로 해석할 뻔했는데, 자, 그만큼 예, 까다로운 예, 해석 타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헤어짐은 아니고요. 예, 좀 불만이 쌓여있었고 그 불만을 터뜨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런 불만이 한번 해소돼야지 여러분은 진정한 연인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분의 속마음을 알아봤고요. 그분의 속마음은 지금 여러분한테 굉장히 마음에 안 좋은 게 많이 맺혀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금 이제 폭발의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말 그대로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죠. 예, 아마 지금까지 꾹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있었던 그분이 한번 핵폭탄처럼 아마 여러분 앞에서 뻥 하고 터지면서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커플이 아니시고 짝남이나 썸남 정도 되시면 여러분은 예, 여러분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예, 조금 오해할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예, 뭐 어떻게 보면 예의니까요. 그런 거 한번 예,
돌아보시고 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간에 마음을 여시고 좀 들어준다는 입장 취해주시면 이렇게 큰 다툼이 악마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관계 발전인 연인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뭐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지만 그게 금방 터지면서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싸우면서 덩드는 여러분 사이가 되지 않을까. 네. 세 번째 선택지, 예, 폭타. 자, 그분의 속마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속마음 2탄이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속마음은 당연히 변했겠죠. 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 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분의 속마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그분의 속마음은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내 얘기를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붙일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광대의 타로로 상징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예, 이 상대방을 좀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 그분은 여러분 앞에서 오빠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식의 타로가 있고요. 노인의 타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법사의 타로가 있어요. 그리고 황제의 타로가 있고요. 자, 이 마법사부터 예, 노인부터 마법사 황제 이 세 가지 타로는 뭔가 의시되고 싶어하고 우위에 서고 싶어하고 예, 커플이나 연인 관계라면 오빠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대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우쭐하는 거 너무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우쭐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져요. 하지만 예, 결코 여러분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왜 내 말이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죽음의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악마의 타로까지 어쩜 이렇게 한 번을 지지 않고 예, 자신의 주장을 예, 내세우면서 이렇게 맞부딪히는지 물론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자신의 의견을 예, 내놓고 서로 합의를 이루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 이분이 조금 일방적으로 뭐 오빠 노릇 예, 조금 아는 척 예, 그런 게 있겠네요.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물론 여러분도 만만치 않아요. 절대 그걸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 내 말이 맞지 않아? 라고 예, 시작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불만이 많으세요. 왜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을까? 만약에 커플이시라면 뭐 그렇게 해석되고요. 썸남이나 짝남이시라면 여러분이 좀 그분과 대화를 하신거나 아니면 그분 앞에 보여지고 있는 행동이 아, 저 사람은 조금 예. 아, 이기적이다. 예. 내 말을 잘 안 듣겠구나. 자기 주장이 강하구나. 라고 비춰지고 있다. 그 정도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다시 해석을 이어가자면, 예. 결혼의 타로 있고요. 힘의 타로, 스타의 타로, 그 다음에 전차, 태양. 흐름이 너무 좋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악마의 타로 나와주면서 뭔가 태클 한번 걸어주는 여러분. 아, 좀 얄밉습니다. 하지만 예, 얄미움은 얄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마의 타로 옆에 이렇게 완성의 타로까지 있으니까 절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분의 속마음은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뭔가 내 얘기에 자꾸만 태클을 거는 여러분이 조금 얄밉습니다. 예,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짝남이나 썩남이시라면 예, 그분 앞에서 과장돼서라도 여자 한 거 예,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입장에서 예, 그런 예, 행동 예,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예, 그 정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자, 저는 역시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자, 연인으로 발전했고요. 굉장히 예, 힘, 스타, 전차, 태양. 이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예, 완성의 행운의 타로 그렇게 크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분의 속마음, 아, 왜 내 얘기를 잘 듣지 않을까 저 사람은, 예, 요거에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요. 자, 한번 볼까요? 야, 변덕의 타로, 예, 심판의 타로, 뭐죠? 무너지는 탑. 야, 조금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지 않는다면 변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완전히, 예, 좋아하는 것만큼 싫어질 수가 있으세요. 예, 분노가 극에 달해서 여러분을 굉장히, 예, 큰 싸움, 다툼, 그야말로, 예, 무너지는 탑, 예,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예, 약간 위험신호 보내고 있네요. 예, 그분이, 예, 하는 말에 너무 반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예, 악마부터 무너지는 탑이라면, 예, 죽음도 있고요. 자, 그 사람의 말에 너무 죽자사자, 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 두 분 쌍방 과실이에요. 예, 너무 한쪽만, 예, 몰아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격도 대단하시네요. 예, 많이 부딪힐 수 있어요. 좀 더 수그러뜨리시고요. 뭐 좋아하는 사이고 좋아할 사이고 앞으로 관계를 발전을 원하신다면, 예, 좋은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셔야지, 예, 의견 대립만 하면은 안 좋잖아요. 예, 그런 얘기니까요. 타로가 시기적절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무너지는 탑으로 갈 수 있으세요. 마지막 결론, 예, 예,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시고, 예, 그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세 개 중에서 좀 말이 안 돼도 하나 정도는 그냥 묵묵히 좀 따라주는 그런 여유, 예, 여러분이 먼저 가져주시면, 예, 여기 완성, 행운과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완성이 있고 행운의 타로, 예, 정말 틀어지실 분이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무너지는 탑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절대로 너무 심하게, 예,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좋지 않습니다. 예, 자, 틀어지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해요. 예, 새로운 소식과, 예, 행운의 타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조금 우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완성의 타로 있고요. 또 마주보는 타로는 죽음의 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대립하는 두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커플이 아니시라면 그분 앞에서 약간 여성한 모습, 저 사람한테 저런, 예, 부드러운 모습, 여자다움이 있었나, 여자하네 라고 보여주시면 아마 관계의 발전이 급속도로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는, 예, 제가 무슨 비하하거나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예, 타로가 나온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드렸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연인과, 예, 행운의 타로가 있는 두 분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 무너지는 탑으로 가지 마시고, 예, 의견 조율 잘 하셔서 져줄 땐 또 확실히 져주시고요. 저는 오늘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분의 속마음, 여러분에게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불만은 왜 이렇게 내 얘기를 듣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내 얘기에 사사건건 불만을 말할까, 예,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그분의 속마음을 알아봤습니다. 폭타 폭타.